in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내가 반말 메이크업을 안 찍은 지가 진짜 오래됐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오랜만에 반말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어. 달바 워터풀 크림 마스크팩 가볍게 발라줄게. 기초는 다 했는데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옷도 두 번이나 갈아입고 카메라 구도도 바꾸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조명도 말을 안 듣는지 너무 힘들었어. 막상 반말 겟레디를 찍어야겠다고 뭔가 마음을 먹고 나서 내가 반말 겟레디를 어떻게 찍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찍었던 영상을 한번 봤는데 진짜 못 보겠더라. 그리고 그 영상에서 다음에는 더 편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 더 편하게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선크림, 아이오팩, UV 쉴드, 스킨 에너지서 이 정도 짜가지고. 나는 카메라 앞에서 되게 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주변 지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가 봐. 그래서 내가 종종 이런 말을 들었었어. 좀 카메라 앞에서 너 자신을 좀 놔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난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조용한 스타일인데 또 밖에 지인들하고 있으면은 좀 진짜 정신 산만한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 어떻게 해야지 내 모습인가? 혼자 있으면 한없이 텐션이 다운돼 있고, 막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텐션이 막 한없이 올라가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그 격차가 큰 것 같아. 라페릴의 데이드림 커버 쿠션 2번 원 바닐라 컬러. 컬러가 차분하니 괜찮더라고. 나는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이거 보이나? 이렇게 빨갛게 약간 모기 물린 듯이 좀 간지럽게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이유를 몰라. 내가 뭔가 뭘 먹어서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막 특히 이런 주변에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막 콜린성 두드러기랑 비슷한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세수하고 나서 되게 심하게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 오늘 뭔가 엄청 상큼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었거든? 근데 오늘따라 여기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겨드랑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했어. 겨드랑이 보고 싶지 않잖아, 그치? 컬러 완전 차분하지? 아주 마음에 들어. 베네피트 브로우 펜슬 3번을 사용해줄게. 내가 어딜 가나 좀 눈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란 말이야. 어떤 분들은 눈썹이 예쁘다고 칭찬해주시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눈썹이 너무 진하고 너무 막 각지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얼굴에 중성적인 느낌을 또 좋아해. 그래서 가끔씩 걱정해주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너희들은 공감해줄 거라고 믿어. 뭔가 내가 이렇게 너네한테 뭐 어떤 게 기분 나빴다 막 이런 얘기는 해본 적 없는 것 같다, 그치? 사실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밝은 컨실러로 밝혀주고, 리아 멀티유즈 아이 팔레트 1번 베이직 팔레트를 사용해줄게. 여기서 요 컬러를 묻혀서. 내가 뭐 말하려고 했더라? 나 맨날 이런다? 생각났어. 내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잖아.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그쪽에서 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는 제주도에 이제 있기로 하고 나만 올라왔는데, 내가 처음에 이제 올라올 때 강아지들도 다 남자친구한테 두고 짐도 남자친구한테 두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내 몸만 이제 서울에 오게 된 거야, 좀 급하게. 그러고 한 일주일 좀 넘게? 한 2주 가까이 홀로 집에 이제 있게 된 거지. 왜냐면 원래 내가 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언니도 이제 독립해서 날 떠나갔거든.
그래서 너무 적적한 거야. 그리고 제주도에서 맨날 강아지 두 마리랑 남자친구랑 항상 붙어 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너무너무 적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급하게 좀 챙겨올 짐들도 있고 강아지도 데려올 겸 해서 우리 만두를 데리고 왔어. 옆에 있어. 만두 미안해 자. 진짜 신기하게 강아지가 오니까 혼자 있어도 안 외롭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우리 강아지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꼈달까? 내가 되게 많이 허전해 하더라고.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조금 더 붉은 컬러 했거든? 이거를 톡톡톡.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컬러. 약간 쌍꺼풀 라인 쪽을 가볍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 딱 작년 이맘때쯤에 내가 이사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진짜 벌써 1년이 다 돼가가지고 요즘 집을 보러 다니는데 아 정말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힘들더라고. 거의 안무도 나오는데 여기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깊게 잡아주면은 눈이 확 깊어져. 메이크업에 변화를 많이 주고 싶을 때 여기를 좀 많이 확 잡아주는 편이야. 에뛰드 하우스 래쉬 펌컬 픽스 마스카라 롱 래쉬. 고정력은 좋은데 조금 섬유질이 많아서 가지런하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언더만 가볍게.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to9 젤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 좀 길게 빼줄 거야. 그냥 내 눈 길이 그대로 모양 따라서 아래로. 그다음에 여기 눈 앞머리. 여기가 중요해. 눈이 확 트여지거든. 근데 눈이 이미 조금 시원하게 트여있는 친구들은 할 필요가 없지, 굳이. 언더 딱 동공 아래만 손거울을 들고 하면은 눈 화장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살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투쿨 포스쿨 펄핏 글리터 2호 스타리 코랄. 여기 완전 자개같이 동글동글 글리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완전 두툼하게 펄펄이 묻어나는. 새끼손가락으로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여신빔 컬러. 약간 차분한 베이지 컬러를. 나 분명히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어느 정도 만지고 왔거든? 근데 요즘 날씨가 습하니까 금세 지금 머리 막 꼬불꼬불해지는 거 보여? 여기 이런 거? 와 진짜 반곱슬 힘들어. 근데 나는 지금 원래 많은 머리에 또 붙여버리니까 너무 많은 거야. 붙인 머리는 머리를 이렇게 일정 양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연장을 하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져도 이렇게 묶여있어. 빠져야 될 머리마저 다 붙어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단순히 이렇게 머리 베기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만 생각을 했었는데 관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곱슬이 심한 사람들이 붙임머리를 할 때는 아예 스트레이트로 펴고 붙임머리를 하는 게 훨씬 관리하기 쉽겠더라 진짜.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반곱슬인데 붙임머리를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꼭 붙임머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곱슬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존댓말 썼네. 반곱슬인 친구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한단 말이야. 정말 내가 알거든. 그래서 단발머리일 때 콘텐츠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간다는 댓글을 이렇게 남겨줄 때마다 내가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긴 머리 편도 한번 찍으려고 계획 중이야. 정말 생머리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어렸을 때부터.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심쿵빔. 아까 거는 파우더였는데 얘는 밤 제품이라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여기 중앙에다가 톡톡톡. 너무 많이 했니?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쿠션으로 덮어주면 되지 그치? 또 너무 다 덮으면 바른 의미가 없으니까
립만 발라주면 되겠다. 내가 심사숙고해서 골라왔어. 예뻐야 할 텐데. 벌써 느낌이 좋아. 이렇게 해주고 얼굴이 너무 번들거리는 것 같아서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3호 레몬. 이거 멘토스랑 콜라보 했던 건데 진짜 레몬 향 난다?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향수 냄새 같은 화장품 향보다 완전 상큼한 과일 향이나 아니면 아예 무향. 아니면 막 나무향 같은 진짜 자연 친화적인 향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너무 얼굴이 반짝거려서. 오늘 무슨 머리를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기 동글동글 돌려가지고 반묶음을 해봤어. 아 고생했어. 나 이제 물 한 잔만 마실게. 다 먹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 얘들아. 나도 진짜 물 안 마시거든. 마시려고 노력 중이야 요즘에. 거의 막 몸이 말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뭔가 몸이 너무 막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진다고 느껴져.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힘들어서 막 비실비실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이야기를 저번에도 하고 저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러다 한 번은 하겠지, 그치? 내가 운동 시작하면 꼭 말해줄게. 그리고 너희들도 나 좀 혼내줘. 나 진짜 운동해야 되거든. 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사람이.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해볼게. 오늘 재밌게 봐줬길 바라면서 우리 또 다음 반말 메이크업 때 보자.